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매력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잘은 못 치지만 그때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지금 더 잘 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에 근육도 더 많아졌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항상 곁에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사는 게 간결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서 사는 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인데 나이 들어 행복해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삶이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결한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간결하게 살아보시길 권하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결한 삶이란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에게 선사하는 아주 촉촉한 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부터 심플 라이프니 미니멀리즘이니 뭐 하는 말이 인기를 끌고 있었네요. 그래서인지 간결한 삶을 이야기하면 방 정리 잘하고 쓸데없는 물건 내다버리는 것쯤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간결한 삶이란 그저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한다. 세상 살면서 양손에 떡 다 쥘 수 없듯이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치를 거슬러 양손에 다 떡을 거머쥐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고 언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눈 감을 때 그래도 잘 살다 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눈을 감을 때, 아, 이건 정말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돌보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했으면 더 좋았을 일들, 그런 사소한 것들 말고 정말로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서 안 해서 죽는 날 후회하게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 사랑, 건강, 자신의 성장과 발전 같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고 갈 줄 알아야 간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돈은 못 버는 것과 같은 실속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자고요. 간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 두 번째, 친구도 양보다는 질이다. 친구 많은 것이 자랑일 때가 있었습니다. 발 넓고 인맥도 많아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때가 있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서너 명, 아니 두세 명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꿉친구, 불알친구,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군대 동기, 사회친구, 대학 동창, 직장 동료, 교회 친구, 두루두루 챙기면서 또 모임 회장이다, 간사다, 감투 쓰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친구 하나도 필요 없다면서 친구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한때는 가정도 소홀히 하며 친구가 최고다, 친구 없이는 못 산다 할 만큼 친구들과 붙어 다니던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이라면 다 믿어주고 친구라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부터 균형 잡힌 관계를 잘 유지했었다면 친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간결한 삶을 원하신다면 진정한 친구들만 곁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간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 세 번째,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하자. 인간관계가 버거워지면 간결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어 머리 복잡, 볕에서는 계속 지지고 볶는데 어떻게 간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촌수에 발목 잡힐 필요 없이 화해가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화를 겪고 있다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만나서 다투고 서로 상처내기보다는 멀리하고 안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멀리한다고 괜히 죄책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정말 정말 홀가분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상처 주는 사람과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간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 네 번째, 마지막,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자. 걱정에 걱정을 이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고 있는 걱정의 99%는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취하는 자녀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제 시간에 일어나고 학교는 갔는지, 군대 간 아들이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엄마가 차려주는 밥도 아닌데 군대밥이 입에는 맞는지, 심지어는 결혼한 자녀들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죠. 걱정이 많으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걱정이 두 어깨를 짓누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 매출 잘 나왔는데 혹시라도 내일 매출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출이 잘 나와도 걱정, 안 나와도 걱정이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아예 머릿속에서부터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군대 간 아들 점심 반찬 잘 나왔는지 걱정해봐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것,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걱정이라면 걱정할 시간에 해버리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간결하게 사는 방법이겠습니다. 제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제가 그거 다 해봤습니다. 간결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군더더기를 없애고 알맹이에게만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해야 하는 일도, 걱정도, 군더더기에까지 신경 쓰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군더더기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알맹이만 부여잡고 간결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삶의 알맹이만 움켜쥐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